네, 오늘장 간판주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 그리고 정원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차우영 이사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아, 예, 오늘 저는 그 지금 핫한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스웹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을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획이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2월 전까지 이제 그 러시아 백신이 효능이라든지 그 재료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미국이랑 모더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게 좀 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조금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도입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통령님께서 좀 검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스웹지수가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랑 그 기술 계약 이전을 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인도에서도 승인이 나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60개국 국가에서 이제 승인이 됐던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간판주 이스웹지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급등한 테마였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주에서 중요한 게 실적이죠. 이 앞으로 이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정원철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빅데이터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고 이제 뭐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플리토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술 특례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이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이라 함은 뭐 실적이 막 당장 좋지 않아도 사업 모델이라든지 뭐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뭐 시장에 있는 뭐 상장 조건들을 좀 낮춰주면서 이제 상장을 시켜서 이제 많은 투자자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상장 문턱이 낮아지니까 어느 정도 좀 심사가 필요한데 이 플리토라는 회사는 서울 기준보증기금이랑 한국 기업 데이터에서 사업 평가 등급 모두 A를 받으면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미국의 구글까지 고객사로 확보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질과 양이거든요. 근데 질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믿을 만하다 라고 볼 수 있고 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이 기업이 이 한 우물만 파던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데이터 사업에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한 3, 4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이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장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카카오도 고객사이고 이제 언어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K-콘텐츠 그리고 플랫폼들이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수혜주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웹툰 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네. 네이버 웹툰이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제 구글과 충분히 미국에 상장했을 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장밋빛 전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좀 한번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으로 좀 높아 보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콘텐츠 관련한 수혜주로서도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장 마감을 1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마감 효과를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포스코 강판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라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열연 강판 가격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38,500원.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 내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오늘 역시 1분기 자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1% 이상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대 마감목과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장 초반에 실적을 발표했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1.9% 오르면서 18만 8천 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면서 9% 이상 상승 준비하고 있고요. LNF가 4% 상승으로 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